드라마 핑가입니다. 환혼 드라마 10일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장옥이나 당구나 이번 회차에서 제대로 직진 고백을 했네요. 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장옥은 마음을 외면당했습니다. 낙수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장옥은 결국 슬럼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낙수도 물론 장옥을 연모하고 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장옥이야 연애를 해도 되지만 낙수는 지금 환혼인으로 있으니 석화될 걱정이 우선입니다. 빨리 수기를 되찾아서 본래의 낙수처럼 술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낙수가 서유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낙수가 외면해버린 고백 때문에 장옥은 기운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장옥을 두고 볼 리가 없는 낙수는 세자를 이용해서 다시 장옥을 일으킵니다. 장옥이 다시 기운을 가지고 제대로 술사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낙수는 세알을 걸게 되는데요. 장옥과 낙수가 소중하게 나눠 가진 세알을 세자한테 주기로 하고 말이죠. 물론 장옥이 그 내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세알은 세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요. 단 둘이 연모를 가지고 사랑의 증표처럼 나눠 가진 세알, 그 장옥의 감정을 낙수가 잘 이용한 거죠. 이번 11회에서는 석연과 장옥의 제왕성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문제는 새로 등장한 빌런입니다. 환혼에서 빌런의 등장은 끝도 없네요. 진무로 끝날 것도 아니었고 왕비에다가 이제는 소희에다 진호경의 남편까지 빌런으로 등극했습니다. 소희는 앞으로 진무의 지시하에 움직이게 될 인물이지만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등장인물 소개에서 진무와 손을 잡는다고 언급이 되었기에 가짜 진부연이 될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일이 커지게 되겠더라고요. 진무는 소희에게 진호경을 천보관 밀실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진호경을 환혼시키려는 목적인 거죠. 진호경의 대단한 힘을 곧 죽을 몸으로 옮기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진호경에게는 진무의 사람을 환혼시키는 겁니다. 현재 진호경은 간절하게 첫째 자식인 진부연을 찾고 있고 진무는 소희를 진부연으로 믿게 만들 텐데요. 진호경 성격도 보통이 아니고 실력도 대단한 술사인데 이렇게 진무에게 속아 넘어가네요. 진무가 그동안 해온 악행이나 왕실에서 보인 태도만 봐도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 11회에서 제대로 진호경과 진부연에 대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과거 진호경이 장강에게 관련되어 있는 장면이 나왔죠. 진호경은 무려 13달이나 진부연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10달이면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장강에게 특별한 날을 받아놓고 딱 지정한 날에 진부연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장강이 선역도 아닌 것 같고 하고 다닌 행동만 보면 거의 악역 수준입니다. 장강이 20년 전에 꺼낸 얼음돌 때문에 결국 많은 운명들이 얽히고 복잡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얼음돌 때문에 왕을 환혼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제왕성을 가진 장옥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돌 때문에 진호경의 속에 13달이나 있으면서 이미 죽어버린 진부연까지도 되살아난 상황이었네요. 장강은 얼음돌로 죽은 혼을 불러내서 결국 진부연을 세상에 나오게 한 겁니다. 지난번 진부연에게 얼음돌이잖아 라고 했던 법기와 요기의 대사가 맞아떨어집니다. 얼음돌로 인해 진부연이 살아났으니까요. 그 얼음돌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운명이 장옥과 진부연이네요. 그리고 결국 그 얼음돌로 이용해서 이미 죽은 낙수 또한 되살리게 될 거고요. 얼음돌 자체는 사악한 게 아니라 얼음돌을 이용해 사악하게 쓰는 게 문제라고 한 이철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